무녀로 무업을 이어가는 거는 어느덧 40년이 되었네요. 친구네 엄마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친구한테 뭐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진 않잖아요. 뭐가 보인다, 들린다, 막 무서운 사람이 왔다, 뭐 가자 그랬다. 엄마 딸이라서 그런가? 그럼 저는 못 들은 척 하는 거지. 처음엔 엄마도 이제 인정하기 싫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. 숨기는 것도 있었어요. 아니고 싶어서 숨긴 것도 많았고.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죠. 들리는 것도 막 아니고 싶어서 사실은 지도 숨기고 나도 숨기고 자꾸 덮어놓고 서로가. 엄마한테는 상처되는 말이었죠. 그때는 이제 엄마랑 떨어져 살고 싶다고. 9살, 10살 때 그때 방울 소리를 제일 처음 들었어요. 그래서 엄마한테 자꾸 이제 방울 소리 들린다고 얘기했더니 이제 엄마가 이모 집에 이제 떼어놨었거든요. 큰 이모 집에 가서 산 적이 한 1년 있거든요. 집에서 띄워놓으면은 괜찮다 그래갖고 언니 집에다가 1년을 띄워놓은 적도 있어요.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. 안 해본 거 없습니다. 1년을 살아도 방울 소리는 계속 들리고. 10살 그 당시에 이모 집 떨어져 살 때는 정말 원망 많이 했어요. 그렇겠죠. 엄마를 제일 찾을 텐데. 신경질 났어요. 화가 났어. 그래서 나는 신령님한테 덤볐어. 겁 없이 덤볐어요. 나는 할아버지 신이 주장으로 들어오셨거든. 영감탱이가 뭐 하는 거냐고. 이것도 하나 못 맞고. 어? 뭐 때문에 자꾸 내 딸을 시키려고 애기를 건드리냐. 왜 나야? 엄마가 잘하고 있는데 왜 나인 거야? 왜 하필 나지? 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. 그래도 내가 막아준다고 생각하고 할아버지한테 대접까지 해보고 별수를 다 써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. 정말 하기 싫어서 살기가 싫었었어요. 나쁜 생각? 생각만에 그쳤지만 그런 생각도 했었고.